이제 이렇게 아침에 이제 그 발렌시아 주차장에서 이렇게 정원 쪽으로 이렇게 걸어 오고 있었어요. 오고 있는데 하늘을 이렇게 우연히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늘을 이렇게 보는데 야, 하늘이 그렇게 파란 거예요. 예, 그래서 구름 한점 없고 하늘이 파란 걸 보면서 야, 이제 가을이구나. 예, 가을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어느덧 우리 곁에 이렇게 가을이 깊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침 저녁으로 내 날씨도 쌀쌀해지면서 정말 바람도 불고 또 단풍이 이렇게 떨어지는 걸 보니까 계절이 변하고 있구나라는 것 또한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맘때가 되면은 한국에서는요, 이 단풍이 이제 절정을 향해서 갑니다. 그래서 푸른 잎들이 이제 색깔이 변해서 노랗게, 빨갛게 이렇게 단풍이 물든 걸볼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들판에 보면은 이제 황금색으로 이제 물들고 또 나무에는 뭐가 매어요? 또 열매들이 이렇게 주렁주렁 매다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예, 이렇게 열매를 맺는 것을 보면서 야, 가을은 정말 그래서 결실의 계절인가 보구나, 열매의 계절이구나, 또 수확의 계절이구나라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들은 이 결실의 계절을 지내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지내십니까? 많은 분들이 이 변화하는 자연의 변화 속에서 하나님의 그 섭리를 느끼고 또 나의 신앙생활에서 열매는 무엇인가라는 것을 생각하실 거예요. 저도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나의 신앙생활에서 또 나의 가정에서 또 나의 사역 가운데서 맺고 있는 열매는 무엇인지 또 생각하게 되고 또이 열매 맺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농부들은요, 가을에 그 열매를 수확하기 위해서 사실 봄부터 땅을 기경하고 또 그곳에 씨를 심고 또 돌보고 인내하며 수고함을 마다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가을이 될 때는요, 가을이 되면 그 수확으로 보답받는 것을 볼수 있어요. 만일 어떤 농부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수확의 때그 열매를 기다리고 있다면은 그처럼 어리석은 농부는 없을 것입니다. 아무리 경험이 많고 능력이 있는 농부를 할지라도 결코 심지 않고서는 때가 되어도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것이죠. 이처럼 열매는요, 결코 저절로 맺어지지가 않습니다. 우리의 수고와 노력이 당연히 필요하지만 그 수고와 노력만으로는 열매가 맺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반드시 수고와 노력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우리 또한 인생에 있어서 정말 열매 맺는 삶을 위해서 우리는 열심히 노력을 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우리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학생들은 공부를 열심히 해서 성과를 올리기 위해서 공부도 열심히 하고 또 직장인들은 어때요? 열심히 직장에서 성과를 올리기 위해서 일을 하고 수고하는 것을 마다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보면 이 부모님들이 또 자녀들을 위해서 자녀들이 잘또 성장하도록 위해서 또 자녀들을 돌보면서 또 자녀의 그 미래의 열매를 보면서 기대하면서 또 열심히 노력하는 것을 볼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의 현실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무리 이렇게 노력하고 수고한다 할지라도 그 열매가 맺혀지지 않을 때가 가끔 있다라는 것이죠. 종종 그 삶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만나게 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아무리 많은 땀과 시간을 들이고 노력을 한다 할지라도 그 실패와 좌절을 우리가 경험할 때 우리의 마음은 무너지고 우리는 좌절하는 마음으로 또 공허함으로 있을 때가 있어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이러한 어려운 상황들을 또 경험하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또 그런 상황 가운데 계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왜 이렇게 노력하고 또 수고하고 정말 최선을 다했는데 이런 내가 왜 기대한 만큼 열매를 맺지 못할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하면서 고민하게 됩니다. 이처럼 사람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열심히 하고 수고하고 최선을 다하면은 분명히 열매를 맺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열매가 항상 열린다는 그런 보장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인간의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이런 고민들 또 공허한 마음들이 다 해결받고 정말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충만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열매 맺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수고하고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는 거 너무너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요, 과연 내가 예수님과 지금 깊은 관계로 연결되어 있느냐라는 거예요.
예, 내가 지금 예수님과 어떤 그런 관계 가운데 깊이 연결되어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만일 예를 들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화를 건다고 생각해 보세요. 전화를 걸었는데 연결이 돼야지 통화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만약 여러분들한테 전화를 걸었는데 여러분들이 전화를 안 받아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어떻게 되겠냐? 제가 삐지지. 예, 제가 삐지죠. 예, 제 전화번호는 8자로 시작해요. 예, 그래서 8자로 시작하다 보니까 전화를 걸면요, 어떤 분들은 광고인지 알고 그냥 다 안 받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항상 전화 걸기 전에 메시지를 먼저 보내죠. 예, 저 이창성 목사입니다. 이렇게 보내요. 네, 그래서 전화 통화가 됩니다. 그래서 연결이 돼야 통화할 수 있는 거 아니겠냐라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도 예수님과 늘 같이 깊은 관계에서 연결이 되어 있을 때에만 소통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교제가 된다는 것이죠. 예, 그랬을 때 열매는 자연적으로 맺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이 열매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중요한 것은 너희들이 계속해서 이 땅에 나의 제자로 살기 위해서는 나와 같이 함께 어떻게 돼요? 연결되어 있어야 된다. 내 안에 거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을 포도나무와 가지라는 비유로 지금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먼저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2절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무릇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하여 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아멘. 사실 구약 성경에 보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포도나무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농부로 비유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그런데 그 하나님 포도나무로 부름받은 그 이스라엘이 그 하나님에게 불순종하고 또 하나님 앞에 악행을 저지르면서 그 정말 그 포도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기를 바랐는데 좋은 열매를 못 맺고 어떻게 돼요? 무익한 포도나무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5장 1절 2절에 보면은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나의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나의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른진 산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그 안에 술틀을 팠었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랬더니 들포도를 맺혔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사야 선지자는요 바로 이스라엘을 향해서 지금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돌을 제하고 그 땅을 기경시켜서 정말 좋은 땅으로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 바로 포도나무를 심으신 겁니다. 예, 바로 이스라엘을 심은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그 포도나무가 그곳에서 잘 자라도록 저 세상의 조건을 만들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만들어 주시면서 기대했던 좋은 포도가 맺어져야 되는데 들포도를 맺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들포도가 뭡니까? 들포도는요 먹지 못하는 포도입니다. 예, 쉬어서 먹지 못한다 그러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최상의 조건으로 예, 이스라엘을 포도나무를 이스라엘은 그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그것에서 좋은 열매를 맺기를 바랬는데 들포도를 맺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나무들 중에서요 대표하는 나무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예, 첫째는 포도나무고요, 두 번째는 올리브 나무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무화과 나무예요. 이 나무의 목적은 바로 열매를 얻기 위한 목적으로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역시 포도나무도 뭐예요? 열매를 목적으로 심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고 들포도를 맺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본심은 어디 있습니까? 오늘 15장 2절 하반절에 보니까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심은요 열매를 맺는 가지는요 더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깨끗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깨끗해야 한다라는 이 말은요 바로 하나님께서 직접 그 열매 맺는 가지를 더 열매 맺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가꾸시고 돌보신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돌보세요? 바로 하나님께서 직접 돌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의 열매가 있어도요 하나님께서 돌보심으로 더 많은 열매를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 그런 의미예요. 우리들의 신앙생활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고 구원받은 성도로 또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기대하는 것은 많은 일을 하고 또 큰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바로 좋은 포도를, 좋은 열매를 맺는 것이 기대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좋은 열매를 맺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 있어요? 좋은 열매를 맺는 성도들에게 특별한 관심을 갖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정원이 있는데 그 정원이 잘 가꾸어져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제가 한번 신방을 이제 그 저희 성도님 집에 갔었는데 정원을 보았는데 정원이 너무 아름답게 이렇게 가꾸어져 있는 거예요.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열매 맺는 가지는 더 관심을 가지시고 특별히 더 열매를 맺기 위해서 가꾸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돌봄이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자신을 포도나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가지니 계속해서 내 안에 너희들은 거하라 이렇게 제자들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혹시 바쁜 일상으로 또 분주함으로 이 예수님과의 관계가 혹시나 소홀하지는 않습니까? 저도 이제 교회 일과 또 사역에 집중하다 보니까 어떨 때는 이렇게 예수님과 소홀할 때가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2024년도 시작하면서 결단한 게 있었어요. 제가 무엇을 결단했냐면 금요 집회 때 우리가 이제 앞에 강대상 나와서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예, 저는 나가서 꼭 기도를 하리라 이런 다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금요 예배 때 앞에 나와서 꼭 기도를 합니다. 예, 기도할 때 어떤 마음이냐? 한 주간의 사역에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사역을 다 성공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을 때 저는 사역을 하면서도 야, 내가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지? 예, 그런 경험들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런 결단을 하면서 저 예수님과의 그런 관계를 끊임없이 계속해서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결단을 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열매로 풍성하게 우리들에게 맺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 어떤 면에서는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좀 떨어져 있어도 어느 정도는 또 잘 살 수 있어요. 예, 그러나 그게 처음만 그렇지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가지는 결국 마르게 되고 결국 열매 맺지 못하는 무익한 나무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4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가시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그러니까 여기서 거하다라는 말은요, 머무르다, 또 머문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에게 하시냐, 바로 너희들은 영적으로 나와 같이 사귐을 하자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계속해서 나와 사귐을 하는 그런 관계에서 계속 유지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계속해서 너는 나와 함께 거하고 있어야 된다. 예, 유지해야 된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적 사귐이 계속해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 사귐은요, 사랑하는 관계에서만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이 영적 사귐은 사랑하는 사람들하고만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제 결혼을 한 지 27년이 됐습니다. 그리고 제 아내를 이제 27년 전에 만났을 때 한 3년 가까이를 같이 연애를 했어요. 그때 제가 얼마나 아내를 사랑했는지 여러분들 표정이 안 좋으신데 예, 그거 진짜입니다. 정말이에요. 저는 정말 아내를 사랑해요. 예, 믿으시죠? 예, 사랑합니다. 그래서 이 사랑하는 관계가 어떤 관계냐면요, 보고 싶은데 또 보고 싶어. 예, 그리고 전화를 한번 하면은 끊고 싶지가 않아요. 예, 그래서 계속 그 상대방과 같이 있고 싶은 게 그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예, 저는 그때 정말 아내를 너무너무 사랑해서 아내를 따라다녔어요. 예, 어떤 분들은 쫓아다닌 거 아니냐고 그러는데 여러분 쫓아다닌 거하고 따라다닌 거하고는 다릅니다. 예, 다른 거예요. 따라다니는 거는 그래서 상대방이 너무 사랑해서 그 사람과 내가 같이 있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에서 따라다니는 거고
쫓아다니는 거는요, 집착해서 쫓아다니는 겁니다. 예, 저는 제 아내를 사랑해서 쫓아다녔어요. 예, 이것이 바로 영적 사귐이에요. 예, 바로 그런 관계를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내 안에 거하라. 예, 그러니까 너랑 나는 계속해서 영적 사귐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있으면서 그것을 어떻게 해요? 유지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 안에 붙어 있으면, 예수 안에 계속 거하고 있으면, 연결되어 있으면 우리의 삶은 어때요? 풍성한 열매로 맺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랑의 관계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과 이렇게 연결되었을 때 맺게 되는 열매는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첫째는 영적 신앙 성장의 열매를 맺는다. 예. 요한복음 15장 5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며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영적으로 성장돼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 그러니까 열매를 맺는 삶은요, 영적으로 성장되는 사람한테 주어지는 거예요. 예,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으면 열매 맺는 것이 사실 어렵습니다. 아, 그러니까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 때 그 영양분을 충분히 공급받지 않습니까? 예, 충분히 공급받을 때 그 가지가 자라나고 그 가지가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과 그런 영적인 사귐이 계속해서 연결되었고 유지되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신앙이 성장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또 신앙생활 시작한다는 의미가 바로 이런 의미와 같습니다. 예,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신앙생활을 한다는군요. 우리가 신앙생활이 어떻게 해요? 영적 신앙생활이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예, 예를 들어서 100m 달리기를 하는데 출발점에서 시작하잖아요. 예, 시작하면 어떻게 돼요? 이제 완주하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나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의 시작은 영적 신앙생활의 시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1편에 보면은 이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이제 시편 1편 1, 2절 한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하로 묵상하는 자로다. 아멘. 여러분, 여기서 복이라는 말은요, 말 그대로 축복받다, 또 행복하다 할 때 복입니다. 그런데 이 의미를 좀 더 심층 있게 보면은 바로 무슨 의미냐면은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안에서 누리는 복, 그 복인 줄로 믿습니다. 예, 그러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풍성함을 느끼며 그 안에서 누리는 그 복, 그 복을 누리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복이 아니라 이 깊은 관계 속에서 누리는 복, 그 복을 받는 사람이, 복 받는 사람이 그런 복이 복 있는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이런 지속적인 깊은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관계에서 누리는 복, 그 복을 받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복 있는 사람의 모습을 3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예, 마치 나무가 물가에 심어져서 계속해서 그 수분과 공급 영양분을 공급받는 것처럼 그 나무가 시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런 모습이 하나님과의 그런 깊은 관계에서 또 하나님과 예수 안에 거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예, 이런 삶은 어떤 삶이에요? 환경에 구애받지 않는 삶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무가 시냇가에 심어져 있으면 어때요? 가뭄이 오고 또 어떠한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고 계속해서 그 물가에 심어진 나무는 영양분을 공급받고 또 수분을 공급받음으로 늘 푸릇푸릇한 그 잎수를 유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가 되면 자연스럽게 열매를 맺는 줄로 믿습니다. 예, 이런 열매를 우리가 맺으며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하나님과의 연결, 하나님 안에 거하는 이런 삶이야말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정말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런 하나님과 연결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요, 정말 건강한 삶이고 정말 이 생명력이 살아있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예,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이 신앙생활은 살아있는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살아있는 신앙생활 믿습니까? 예, 이런 살아있는 신앙생활을 할 때 늘 잎이 마르지 않고 푸릇푸릇한 그런
그런 삶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영적 성장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러한 형통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넘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또 이렇게 전자제품 많이 사용하시죠? 예, 저도 이렇게 전자제품들을 많이 사용하는 걸 제가 뒤늦게 알았습니다. 사실 맨날 이렇게 쓰다 보면은 뭐 전화기라든지 집에 이렇게 보면은 그냥 전기 그냥 무조건 쓰는데, 어느 날 저희 이제 지역에 이제 전기가 나갔어요. 정전 상태가 일어났는데 새벽에 한 4시간 정도 이렇게 정전이 됐는데 이 불이 나가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더라고요. 완전히 암흑이더라고요. 예. 근데 더 큰 문제는 뭔지 아세요? 예.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게 더 큰 문제더라고요. 예. 그때 제가 깨달았습니다. 야, 내가 이렇게 전자제품을 많이 쓰고 있구나. 예. 정말 생각보다 다 전자제품이에요. 전기가 나가니까 인터넷도 안 되죠. 예. 뭐 냉장고도 안 되지. 또 뭐 전자제품 모든 게 다 안 돼요. 그리고 시간이 잠깐 나갔다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한 4시간 정도 지나가니까, 예, 전화기도 이제 배터리가 다 돼가지고 충전도 못 하니까 어떻게 돼요? 전화통화도 안 되죠. 사실은 더 큰 문제더라고요. 예, 그걸 제가 사실은 깨달았습니다. 예,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야, 우리가 진짜 예수 안에 구하는 것을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예, 그게 정말 얼마나 중요한 건지 다시 한번 생각하는 시간이었어요. 예, 아무리 좋은 기능이 있는 제품이 있는다 할지라도 전기가 들어오지 않으면 사용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또 전기차나 또 전화기를 요즘 보면 어때요? 너무나 옵션도 좋고 기능들이 많이 있잖아요. 예, 정말 사용하지 못하는 기능까지, 모르는 기능까지 너무 좋은 기능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어때요? 결국은 이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전기와 연결되어 있지 않거나 충전되어 있지 않으면 아무것도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걸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예요? 고철덩어리라는, 고철덩어리. 예, 쓸모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처럼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과 늘 연결되어 있는 그런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열매를 맺는 삶으로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 이런 열매가 맺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노력으로 또 우리의 수고로 우리가 최선을 다함으로 맺는 열매도 있지만 그것은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맺는 열매는 이런 활력 있고, 예,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성장함으로 열매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 유명한 신학자 찰스 스펄전이 이 영적 성장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매일 자라야 한다. 그분과 더 많이 대화하고 그분의 은혜를 더 많이 경험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 연결이 유지되어 있는 상태가 돼야지 성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 아멘입니까? 예, 다윗의 경우도 보면 그렇습니다. 다윗의 경우도 보면은 어렸을 때부터 그 하나님과 깊은 교제 관계에서 성장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시편 71편 5절 6절 봅니다.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요 나의 어릴 때부터 의지시라.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의 붙드신 바 되었으며 내 어미 배에서 주의 취하여 내신 바 되었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로다. 예, 이 말씀은 다윗이 이제 어리신 전부터 하나님과 어떠한 관계에서 자라왔는지를 지금 고백하는 그런 시편입니다. 또한 다윗이 골리앗과 또 싸우러 나갔을 때 그 싸움을 만류하는 사울 왕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 사무엘상 17장 37절입니다. 또 가로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다윗은 이 목동으로 또 광야에서 양을 치는 시절부터 정말 어려운 일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를 다윗을 구해주시고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지켜주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골리앗과 싸우러 나가는데 사울한테 고백을 하는 겁니다. 왜 고백합니까? 사울이 사실은 못 나가게 했잖아요. 너는 어린아이라. 그리고 너는 훈련받지도 않은 자라. 예, 그래서 사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러 나갈 때 사울 왕은 반대했어요. 그런 사울 왕한테 지금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나는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이 나를 구해주시고 내 그 어려운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나를 인도하시고 구해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지금 사울 왕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럴 때 사울 왕이 뭐라 그래요? 네,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리라 하고 다윗을 전쟁터에 내보냅니다. 결국 다윗은 골리앗을 이기고 승리의 열매를 맺은 줄로 믿습니다. 네, 이런 다윗이 갖고 있었던 바로 이 마음은요,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 속에서 가질 수 있었던 확신이라는 겁니다. 예, 이런 확신이 다윗은 있었어요. 그러니까 훈련을 안 받아도 또 어린아이여도 이런 담대함을 갖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다윗은 용기를 얻을 수 있었고 실제 다윗의 삶 속에서도 이런 성장한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4절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바로 제자들에게만 주는 약속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주시는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이 약속 붙들고 우리가 나갔을 때 우리 가운데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므로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그 주님의 약속을 믿고 우리가 늘 승리하며 승리의 열매를 삶을 맺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 두 번째는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맺는 열매다라는 거예요. 예, 15장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고 또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그 말씀에 따라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예, 그 역사하심으로 우리는 어떻게 돼요? 그 성령님의 성령의 열매를 우리 안에서 맺게 해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성품들이 바뀌어져 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열매들은 우리의 노력과 경험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맺는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라라는 것은요, 바로 우리 모든 삶의 영역에서 뭐예요? 변화되는 모든 것들은 그 말씀에 따라 변화된다는 겁니다. 예, 그 말씀이라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또 말씀을 계속 읽고 또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에 따라갈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님과 거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 말씀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가까이 하기 위해서는 이 말씀과 가까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삶이. 예, 그래서 우리는 너무너무 좋은 툴이 있죠. 우리는 그레이스 타임이 있습니다. 이것으로 매일같이 새벽에 묵상하시고 또 그 말씀을 오늘 주신 나의 말씀을 붙들고 또 그것으로 또 하루를 승리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래서 뿐만 아니라 또 이러한 연합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또 하나의 약속을 주시는 게 뭐냐면 15장 7절 하반절에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막연하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예수 안에서 거하고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은 그런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무엇이든지 구하라는 겁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세요? 이루리라. 아멘. 예, 이루리라 하십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이루리라. 예, 이루리라. 예, 하나님이 무엇이든지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기도 응답받는 그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네, 그냥 기도해 주세요가 아니라 정말 내가 하나님 붙들고 말씀 붙들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며 나갔을 때 기도하며 나갔을 때 그 기도는 응답받는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예수 안에 거하고 그분의 말씀이 우리 안에 뿌리 내릴 때 우리는 충만하게 성령의 열매들이 맺혀진다는 것이죠. 이 성령의 열매를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열매들은 우리의 노력으로 맺어지는 열매가 아니죠. 바로 우리 안에 성령님이 말씀에 따라 맺게 되는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열매들은 단순히 내 안에서만 맺혀지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열매들은 어떻게 돼요? 나의 관계와 행동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예, 이 열매들이 그냥 안에서 끝나면 뭐 의미가 없죠. 그런데 그것이
바로 나의 관계와 행동에서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향해서 선한 영향력을 주는 열매가 된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사는 길 아니겠습니까? 예, 이런 열매들이 그냥 안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관계와 행동에서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홉 가지 성령의 열매를 이제 우리 관계 속에 맺어지는 열매는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이렇게 구별해 보면은 사랑과 기쁨과 화평은 바로 하나님의 관계에서 맺는 열매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그 사랑을 체험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과 평강으로 늘 우리가 안에 그 열매들이 맺혀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정말 열심히 하나님의 그 관계 안에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예, 이런 열매들이 맺혀지기를 바랍니다. 예, 두 번째는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이에요. 이것은 바로 나와 이웃과의 관계에서 맺게 되는 열매다라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이웃에 대하여 끊임없는 참음으로 관계를 지속하는 것, 그리고 따뜻한 마음과 선한 행동으로 돌보며 좋은 영향을 주는 그런 의미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공격과 또 어떠한 또 말을 들었다 하더라도 보복하지 않는 그런 마음이에요. 예, 우리는 쉽게 보복하잖아요. 그렇죠? 예, 어디 한번 두고 봐라. 내가 지금은 참으나 언젠가는 꼭 보복할 것이다. 이러지 않습니까? 예,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한 분도 안 계십니다. 아멘. 예, 그러니까 이 보복하지 않고 끊임없이 참는 그 인내, 그 참음이 오래 참음이라는 거예요. 이런 열매들이 우리들의 관계에서도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성도들을 같이 보면서 또 돌보고 어려운 사람을 돌보고 또 긍휼히 여기고 그리고 내가 정말 솔선수범함으로 모범이 되는 삶, 이런 삶이 열매로 나타나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 세 번째는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는 거예요. 이거는요, 우리 자신과의 관계에서 맺게 되는 열매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상대방에게 믿음을 주고 신뢰를 주고 또 이 성실함을 보이는 거는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 이런 모습들이 우리들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 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보기에도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 자신에게는 겸손한 마음으로 자신을 관리하는 그런 태도, 이런 태도들이 이런 열매들을 우리가 관계에서 맺게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성령의 열매는 절대로 힘과 노력과 수고로만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성령이 우리 안에서 일하시고 또 우리의 성품을 다듬어 가실 때 맺게 되는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열매는 정말 그래서 이러한 열매는 많은 일을 했느냐 또 큰 일을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어떤 관계성을 가지고 했느냐라는 거예요. 어떤 관계성에서 살아가느냐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 중심의 사람이 아니라 바로 이 관계 중심의 사람으로 우리가 변화될 때 그 열매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이죠. 예. 또 사도행전 9장에 보면은 사울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정말 성령 충만한 이야기가 나와요. 예, 사도행전 9장 3절 5절입니다. 사울이 행하여 다메섹에 가까이 가더니 홀연히 하늘에서 빛이 저를 들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 있어 가라사대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니시나이까 가라사대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여러분, 사울은 정말 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또 예수 믿는 성도들을 잡아다가 공회에 넘기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 일을 정말 기쁨으로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기쁨으로 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정말 자기가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돼요? 바로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 충만을 받으니까 완전히 인생이 바뀌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9장 17절에 보면은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가로되 형제 사울아 죽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시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를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인도하심으로 어떻게 아나니아가 또 사도 사울에게 안수하며 기도했을 때 눈에 눈꺼풀 같은 것들이 벗겨지고 그리고 그 사울은 바로 성령 충만해져서 정말 인생들이 다 인생이 바뀌는 그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자에서 복음을
전하는 전달자로 바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 그 이후로 이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가장 잘 사는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이 성령의 열매들이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잘 맺혀져 또 우리의 또 관계와 또 우리가 행동해서 나타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열매를 맺는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과 또 하나님과의 그런 깊은 관계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연결되어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열매를 맺는다라는 거예요. 15장 8절입니다. 너희가 가시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이 말씀을 원어 문법으로 다시 이렇게 좀 해석해서 좀 제가 정리를 해보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고 나의 제자인 것이 입증되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신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열매를 맺는 목적이 뭐예요? 예? 예수님의 바로 제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열매를 맺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임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제자임을 증명됐을 때 누가 영광을 받으세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는 열매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증명해야 되는 거예요. 예, 아멘. 예, 저와 여러분들은 열매로 예수님의 제자인 걸로 증명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이게 열매로 증명이 된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열매로 맺는 목적은 바로 예수님의 참된 제자임을 증명하는 것이다 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단순히 열매가 신앙의 결과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제자임을 증명하는 것이다, 이렇게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참된 제자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왜? 참된 제자로서의 신앙생활을 하고 그래서 참된 제자로서의 그 증명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열매를 맺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주님과의 교제와 끊임없는 주님과의 그런 연결로 맺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같은 경우에도 그렇죠. 끊임없는 헌신과 또 순종으로 그 믿음의 열매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는 대표적인 인물이 아브라함이라고 볼 수 있어요. 예, 창세기 12장 1절 2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의 복이 근원이 되리라. 아멘. 사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말씀을 하실 때는요, 아브라함은 뭐 아무것도 없는 상태 아니겠습니까? 예? 그리고 이 말씀이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볼 때는 당장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잖아요. 예? 물론 축복의 말씀이긴 하지만 당장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곳을 떠납니다. 예, 하나님의 축복 약속이 뭐예요? 너를 큰 민족을 이루겠다. 그리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그리고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겠다 그랬어요. 이게 뭐 이루어지는 겁니까, 당장?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그곳을 떠나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으로 출발했습니다. 이 의미는 뭐냐면은 바로 이 아브라함이 내 미래의 모든 것들을 이제 하나님 앞에 맡긴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미래를 맡기는 것은 바로 맡기는 건 바로 믿음의 열매로 맡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또 나의 주인으로 딱 모신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 미래를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 이런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믿음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받으시는 열매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 시간은 좀 지났지만 제가 짧게 간증 하나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는 집사님께서 이제 간증하신 내용인데, 아이가 이제 어느 날 사춘기를 겪고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사춘기를 겪으면서 단순히 그냥 아이가 사춘기를 좀 겪는구나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아이가 사춘기 이상으로 또 그 우울증도 있고 또 거식증이라고 그럴까요? 뭐 이런 것도 이렇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아이가 학교에서 이제 자살하고 싶다 이런 얘기를 그냥 뱉었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는 학교에서는 이제 그 소식을 듣고 이제 경찰한테 연락을 하고
또 그 아이가 부모를 격리시키고 이렇게 병원으로 들어가게 됐답니다. 그러면서 그 아이가 사실 병원에 들어간 거지, 병원에 들어갔긴 했지만은 사실 병원 이름만 병원이지 사실 격리되어서 상당히 어려운 시간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랬을 때 부모들은 어떻겠어요? 그 아이가 이렇게 부모와 격리되어서 또 이렇게 병원에서 생활한다고 생각하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래서 이 가정, 이 부부가 정말 간신히,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나갔답니다. 하나님께서 꼭 해주실 거야. 하나님께서 분명히 인도하실 거야. 그랬는데 결국 그 아이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정말 얼굴도 모르는 아이에게 믿음의 아이를 붙여주신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저기 뭐 타 지역에 있는 아이하고 이렇게 연결해 줘가지고 이 아이가 지금 교회에 출석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그 문제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붙들고 연결되기를, 하나님과 안에 거하기를 노력하고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는 저절로 때에 따라 열매를 맺게 해주는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는요, 때로는 기다릴 때도 있어요. 당장 열매가 안 맺힐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답답하죠. 언제까지 이래야 돼? 언제까지 우리는 이렇게 해야 돼? 이런 생각을 우리가 가실 때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계속해서 예수 안에 또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때에 따라서 열매 맺게 해주시고 또 그 열매로 우리를 제자 삼아주시고 제자로 증명해 주시고 또 우리에게 풍성한 열매로 정말 이 풍성한 누리는 복된 삶을 살게 해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모두 풍성한 가을에 하나님께서 기대하는 풍성한 열매로 주님이 기뻐하는 그런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5장 11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